돌아온 그녀를 만나볼까요? 심은경 씨 모십니다. 네, 거기에 서주시면 됩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내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정주행을 하고 멋지게 큰 심은경 씨인데 정면 아래쪽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은경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옹준님, 예, 잠시 후. 자, 이번에는 더욱더 멋지게 돌아온 이승기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기 씨 왼쪽을 먼저 봐주시고요. 네. 정면, 오늘 수트가 정말 멋진데요. 포인트는 유광 부두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 늘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이승기 씨 궁합에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분의 매력에 빠지셨을 것 같아요. 연우진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당시 조선시대 엄친아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면 아래쪽 멋집니다. 연우진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업영화 첫 도전인데요. 강민혁 씨 한번 모셔볼까요? 네. 이번 작품을 위해서 연기는 물론이거니와 신체까지도 최선을 다. 예, 우리 민혁 씨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절세미남 부마후보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효심 지극한 멋진 최유식 씨 모셔볼까요? 네, 여기 뒤쪽, 네, 옮깁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정말 예의 바르고요. 정면 봐주시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맡든 신스틸러라는 말이 있듯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우식씨 어디 가십니까? 정면 아래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우식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복래씨 모셔볼까요? 아, 조복래씨는 정말 음성만큼이나 멋진 연기를 늘 선보여주시죠.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조복래표 코믹 사극 기대해 주시고 오른쪽 정면 아래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조복래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합의 최고의 궁합 우리 심은경씨와 이승기씨 모셔볼까요? 네, 두 분 오늘 톤온톤으로 블랙을 너무 예쁘게 옷을 맞춰 입었어요.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말 믿고 보는 두 분인데요. 정면 봐주시고요. 정말 밝고 예쁜 모습이죠.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면 아래쪽,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을, 네,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배우분들 모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마 후보들 그리고 조복래 씨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말 차세대 대표주자들인데요. 영화계와 브라운관. 자, 우리 우진 씨가, 예, 좋습니다.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에 서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여행 같다고 지금 그만큼 잘 어울려요. 정면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복래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손동작을 좀 맞춰주시겠어요? 예. 우리 진짜 정면 보시고, 예, 여러분 정면 보시고 수학여행 온 것처럼 하트 먼저.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수학여행 때는 꼭 V를 하지 않습니까? 빅토리 V 한번 해볼까요? 자, 수학여행 온 것처럼.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창표 감독님. 네, 중앙으로. 네, 끝쪽에서 중앙으로. 예. 자, 저희가 푯말을 준비했습니다. 푯말을 들어주시고요. 네, 관상은 잘 보았소부터 시작해서 2월 궁합 보러 오시오. 좋습니다. 시선, 우리 우진 씨가 몸을 들어서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푯말을 이 앞쪽으로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봐주시고요. 봉래 씨가 몸을 들어서 오른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음은 궁합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궁합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궁합 파이팅! 네, 수고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네. 둘. 네. 세상의 모든 인연에는 궁합이 있다. 궁합 제작 보고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